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이 두 번째 무대는 시인이시고 소리 그 길에 서다라고 하는 시집을 통해서 우리 소리 사랑을 노래하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판소리 춘향가 신청가 그래서 흥보가 정도는 완창을 해야 되겠다고 아주 담대한 도전을 갖고 계시는 시인 김도인님 예, 수군가 중에 예, 토끼 환상 대목입니다. 예.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중심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거나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조는 없사오나 강상의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에 싸우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 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허공을 불러주려라. 허공을 불러라. 허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이렇게 넘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로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분위기로 갈까 걱정됐는데 두 분 소리만 들어봐도 벌써 참 즐겁습니다. 얼마 배우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물론 전에 조금 좀 닦으신 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부의 소리를 멋들어지게 발림까지 이렇게 하셔서 참 보고 좋습니다.